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가랑TV 김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언제 10월이 왔나 했는데 벌써 10월 중순에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주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아름답습니다. 뭐 은빛 억새 물결이 막 일렁이고 있고요. 하늘은 또 파랗고. 그래서 이럴 때 또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또 어디에 갔다 대도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인생샷이 많이 찍힌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던데. 그렇죠. 혹시 뭐 인정 씨가 알고 있는 인생샷 장소 있습니까? 사실 이 제주, 가을의 제주가 인생샷을 남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뭐 아까 말해주셨던 것처럼 오름에 올라가서 억새 배경으로 사진 찍어도 정말 잘 나오고, 또 이 10월 달쯤에 가장 장관을 이루는 게 핑크뮬리 아니겠어요? 아, 핑크뮬리. 분홍색 옷 입고 핑크뮬리 앞에서 또 사진 찍으면 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외에도 나만의 명소를, 사람들 많이 가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인생샷 스팟, 명소를 좀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저희 와랑와랑TV 첫 순서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우리 동네 말장시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뉴스에서 보난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에 관한 기준이 정해질 것 담대는데 이거 우리가 예전에 다뤄낸 거 아닐까? 해놨지. 형찬이 이거 참 이리왕 숨만 쉬당 가는 줄 아시는 분. 해놨니? 이런 덥석에서 이럴 때 튼다는 거 보면 야 이거 아이 또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나. 네. 삼촌 닮아가는 그리고 이런 걸 다 기억행 곧는 거 보면 참 야 이거 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저 지난 3월 아니냐? 그때 그 4.3 특별법 그 개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때 막 고생한 우리 저 오영훈 의원하고 통화해가지고 나가 막 고생했던 격려도 하고 언제 저 우리 집이 형 밥 먹은 거랑 경호고 막 통화하고 해놨지. 그때 밥 먹은 갔어? 밥 먹으려 안 와서 나 그 이후에도 막 그 선거 허리 막 쫓아내니까 바빠가지고 맞수다게 삼촌 나도 틈내 좀 수다게 그때 나도 너무 감격스러워 막 눈물이 다 쑥닥 하고 그냥 아유 공연 고생한 국회의원들한테 떡이라도 돌려준 해신디 이놈이 코로나 덕분에 아직 돌리지를 못했수다게 걘디 솔직하게 막 좋아해난 기억은 남수다. 어떤 내용이산지는 자유 기억이 날랑말랑 우리 똑똑한 우리 저 성님 한번 골아봅시다. 틈내 점수가 자, 나가 옛날에 공인중개사 시험 허공 공부하다 설렁으로 주게 아이고 허짝허짝 형이 근데 이런 법 외우는 건 또 잘해죠. 그때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안 내용이 뭐였냐면 첫째, 4.3 진상규명 작업을 추가로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그 4.3 때 불법 군사재판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 산 사람 족족이 있어 수도한 게 그 사람들 다 모아 무죄 판결 받을 수 있게 재심재판 하기로 했고 맞아. 마지막 4.3 희생자들한테 국가가 배상 보상을 해주기로 했신디 야 이번에 얼마를 누구한테 줄 건지 그 기준이 나왔다는 얘기구나 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소망이랬죠. 배상하고 보상해 주는 그 금액과 기준은 이 정부가 연구 용역을 해서 유족회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 기준이 이번에 정해졌다. 아이고 잘됐죠. 소망이랬죠 소망이라서. 근데 또 예 이게 돈 문제라는 게 사람들마다 생각들도 다르고. 네? 솔직히 욕심내멍 이 버티는 사람도 나올 거 담시다게. 근데 생각보다 이거 합의가 너무 빨리 된 거 닮아.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말이요. 가장 많은 그 희생자들한테 배상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인데. 공해주게. 배보상 과다하는 희생자만 해도 15,000명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 정부하고 이렇게 빠르게 합의를 한 걸 보면 이 4.3 유족회가 말이요. 이 유족들한테 지지를 아주 많이 받고 있고 그만큼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수당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보인다. 아이고 마수다. 나는 유족회가 권한을 갖고 정부랑 빨리 합의한 거냥 정말 잘된 거다 마수다. 잘한 거 다네. 돈 문제로 유족회 안에서부터 그냥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밖에서도 그냥 사삼에 대한 그 색안경을 껴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제주도 사람들 돈이라도 조금 더 받아보젠 싸웠구나 영 해실 거 아닐까. 맞아. 그 저 유족회에서도 말이요. 그 유족회 안에도 또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테고. 정부안이 또 기대보다는 좀 아쉽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있잖아만 대승적으로 그래도 결단을 내린 거 닮아 이번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4.3 희생자분들 유족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들어서 이젠 옛날만큼 숫자도 많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영생한 것 닮아. 그리고 이번에 그 합의를 마신 한 빠르면 저
내년부터라도 이 배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또 얘기들도 있단 말이지. 유족들이 제일 삼촌이 제일 궁금한 건 미식어 국악에 배상 보상 일거 닮은 뒤 희생자 1인당 걔는 얼마나 받아줄 거 남수가. 그거 나가 저 그때 들었자마는 그 확 지나가면 안 해. 모르는 것도 금액은 있을까? 나가 정확히 그 모르는데 우리 저 검색대장 있잖아요. 아이고, 검색대장. 맞다, 검색대장. 야 이거 하는 일 이거 주게 무조건 검색. 이 정도 써 뭐. 예. 자 보면은 보난 그 희생자 1인의 몫으로 8,960만 원이 책정됐단 말이죠. 아, 근데 다른 과거사 사건 뭐 예를 들어보면 울산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억 3,200만 원 배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많이 적은 액수라 맞습니다. 경하고 이런 배부상금을 결정할 때는 원래 그 일실이익 이 방식을 택하는데 이번에는 이 일식이익 이 방식이 아니고 자주 헷갈렸죠. 일괄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건데 이건 또 무슨 귀신 말이야? 하긴 하고 주는 거 1억이라 창주주. 그게 아니고 이 저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이 일실이익 방식 제시를 해놨죠. 이게 뭐냐면 일실이익 방식은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말이야. 그 희생자가 벌 수 있었던 수익을 따져서 그만큼 배상해주는 방식이라. 아, 그거. 그 말이라. 잘도 어려운 말이야. 근데 원래는 경해야 맞추게. 네. 맞추게. 근데 4.3 사건이 배보상 희생자가 15,000명이나 했는데 만약에 이 일실 이익 방식을 체크하면 이거 따지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 그럼 언제 배상하겠냐 이 말이야. 10년 지나가. 걔는 그 일실 이익이라는 방식은 살아시면 이만큼 버려실 거나 그만큼 배상에 죽구다 하는 거라놨구나야. 그렇지. 아, 근데 요즘 이사 심은 게 한 달에 얼마 벌고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하지만은 벌써 73년 전 일 아니고 한 게. 벌써 몇 년 전 입고 한 게. 73년 전 희생자가 이런 일 해나시난 계속 살아시면 얼마 벌으실 거 담다. 이걸 어떤 파악할 말이 없고 한 게. 맞아. 무엇보다 그냥 이런 걸 따지는 일 자체가 괴로울 거 담수다. 맞아, 맞아. 그래서 경호고 구출옥 따져당 몸은 말이요. 왜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더 받아주고. 맞아, 맞아. 와, 우리 집은 저 집보다 조경받아주고. 이걸 따지기 시작하더라. 맞아, 맞아. 영어당 보면 또 우리 내부에서 또 싸우는 갈등이 생겨게. 그러면 말이지 안 그래도 이 저 사삼 하면 막 세강경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저 우리 빨갱이 폭도들한테도 막 보금 배상해 준구나 영어봉 또 그 사람들이 또 막 결사 반대할 거 아니라게. 걔는 이런 우리의 싸움들이 계속 그런 사람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 말이야. 맞아. 아유 나 생각으로도 그냥 돌아가신 우리 사삼 영령들이 누구는 살아시면 얼마 벌으시고 누구는 살아시면 얼마나 벌으시고 영 따지는 걸 원치 않을 거다 함수다게. 맞다. 다 꼬치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 아니관계. 맞다. 그래서 이제 사삼 유족회에서도 처음에는 그 정부가 제시한 이 일실 이익 방식은 차별과 갈등을 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제주 사삼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에 맞지 않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보다 적은 액수지만은 희생자 1인당 8,96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냥 걔는 이렇게 희생자에게 책정된 배 보상 그 금액은 누구한테 지급해 주는 거고? 아 당연히 이거 당사자들에게 지급해야 되지만 당사자들은 다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급받을 수가 없고 그 직계 가족에게 지급되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지. 아니 걔는 직계 가족 오시면 뭐 배우자나 조카로 등록된 유족들은 뭐 배부상금을 못 받는 것과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유족분들을 위한 또 배보상금의 지급 방식은 또 별도로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 그게 또 논의가 끝나면 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지 정부에서. 그나저나 그 희생자가 15,000명이나 되는디 유족회 내부에서도 오죽이나 얼마나 의견을 정리하기가 어려워 싶고 한 게 아이고 무엇보다 더 늦기 전이 할 수 있을 때 배상 보상을 받는 게 중요주 난 검생한 드는디야. 삼촌 어떤 거? 맞다 맞다. 아직도 이제 사삼을 가지고 막 흔들기를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 그냥 그들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려면 사삼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배보상을 공식적으로 받는 게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회에서도 금액을 떠나서 사삼의 명예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쉬워도
이번에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나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 야, 그래도 벌써 73년 전 일어난 불행한 사건인데 이제라도 그냥 나라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수다. 그냥 그래. 감격스러워. 수다 감격스러워. 아, 맞다. 뭐. 네 말이 맞다. 눈물이 수다 캠수다. 이 저 4.3 영령들과 이 4.3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힘써온 모든 사람들이 염원이 모여서 이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난 생각이 들고 사실 그 과정에서 말이요 아픔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는 게 더욱 중요하고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은가 말이지. 그래서 이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오신 분들 맞수당해. 또 앞으로도 계속 애써야 할 분들이 엄청나게 맞수당. 많아. 그분들에게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힘 빠지지 말고 그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라고 이럴 때 박수를 한번 보여.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4.3 배보상 지급 방식이 일괄 균등 방식으로 지급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개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대승적인 결단이 내려진 게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실 가장 큰 비극이 바로 또 이 4.3인데요. 어쨌든 다른 개별적 사건과 비교해서는 뭐 배보상금이 많이 적다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또 4.3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또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내린 큰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4.3을 계속 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또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만나볼까요? 음식은 뭡니까? 아 이거야 애들 눈도 안 좋은 사람이. 아 이거 돋보기 가지고 하시면 더 잘 맛있겠니? 뭐. 아니 이제 불만함 이절만 이너 저 해저 터널은 사 이거 이제 불만함 뉴스에 나왔 말이오. 도시? 그걸 설문대 할망도 못한 걸 말이야 시내가 학회 넘어 이거 참 야네들 큰일 나자 큰일 났어요. 건설 분야 최대 학회인 대한토목학회가 만든 대선 공약 보고서에 호남 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한토목학회는 서울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을 제주까지 연장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로 2시간 26분에 도착하도록 하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목포와 해남, 보길도까지는 지상철도와 다리로 연결하고 보길도에서 제주까지 73km를 해저터널로 만드는 사업인데 사업비만 17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개난! 목포로 해근해 해남, 고길도, 추자도를 찍고 제주도까지 해제터널을 파불겠다고? 아... 참, 이 해제터널 얘기하는 데가 대한토목학회라는 회수가? 그럼. 참, 사업비가 미시가 얼마? 16조? 아이고. 16조 8천억 원? 아이고, 세상에나. 이 사람들 양 해제터널 만들미 몇 년을 그냥 먹엉 살아지나 이런 걸 허자고 허는 거 주게 추구리 먹어. 걔란 말이야. 야, 경호고 이런 얘기가야 이제 대선 선거철이나 나오는 거라. 아이고. 야, 제주도고 전라남도 사이에 해제터널 생기면 전라남도 사람들은 찬성을 많이 할 거 아닐까? 해제터널 만들 때 일자리가 생기고 그냥 제주도에 참으라 내려오당 전라도에 들령 돈 쓰고 걔는 얼마나 좋아하실 것 같은 게. 맞습니다. 예. 나 이것도 예. 검색을 해봤네. 뭐라 또 미식어 이시냐. 이거 차장분은 9월에 광주 전라남도에서 여론조사를 하신 뒤 찬성이 46.8% 대 반대가 41.7%. 아이, 거북 찬성이 더 많아. 이 대한토목학회에서 이 해저터널 만드는 걸 공약으로 가져가려는 이유도 이 동네표를 얻재. 예, 이 동네표를 얻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나 그거를 아는 거라 이 사람들이. 어떤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내 이 16조짜리 공사를 또 어떤 한번 해보자. 예, 이런 생각인 거다. 머리도 머리빵도 좀 더. 머리 좋아. 괜한 그 설문대 할망도 못한 일을 이 해저 터널을 말이여 공약으로군 후보들도 있어. 아이고 뭐 아직까지는 어수다마는 야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치판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앞으로 이건 어떤 될지 아무도 모르지 맞습니까? 근데 이 해저터널은 무슨 옛날에도 경제성이 없든 별로 없든 해가지고 그 결론 난 거 아니라. 맞아. 요즘 갬신 비행기 값도 쌀 때는 뭐 만 원짜리, 8천 원짜리도 있고. 4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걔네니 누가 그 차 몰고 몇 시간 걸려 그 터널 쏘고 불로 그 해근에 제주도 올 말이 꽝게. 관광객만이 해저터널로 오는 게 아니여, 걔. 물류가 있지 않느냐, 물류가. 물류를 이대로 실력 나르면
배로 시꺽 날리는 것보단 훨씬 좋은 점이 하다게 태풍 대비도 되고 괴물로서 16조 들어간 은에게 좋은 점도 있을 테죠. 그러네. 2010년도에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를 하신 뒤 이 비용 대비 편익이 0.84로 나왔대납니다. 이 숫자가 1이 나와야 본전인데 1 밑으로 나와시는 이게 좋은 점이 있어도 돈 들어간 본전도 이거 못 건지는 걸 알았어요. 본전도 못 건지. 근데 해저 터널 얘기가 또 나오는 거 보면 이 10년 동안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을게. 이거 다시 한번 따져보자. 이거 여론을 좀 이렇게 만드는 거다. 아이고 아이고. 저 여론이고 뭐고야. 저 시끄럽지 않아. 마스다기 마스다. 저 이런 얘기는 말이야. 영 나올 때부터 싹을 탁 잘라버려야 된다고. 맞아. 아 섬이 섬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지. 마스다기. 아 제주도가 그 해저 터널랑 육지형 붙당이네 육지대 불민. 그건 제주도가 아니라 그거. 기죽이. 맞아 맞아. 그저 몇몇 사람 말이야. 그 펴놓고 돈 벌지엔 말이야. 그저 해저를 막 그 파해 차원에 말이지 제주도를 육지에 붙잡고 그건 자연에도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제주섬을 지켜온 그 조상들이나 미래의 그 후손들한테도 죄를 짓는 거라고. 마수다 마수다 마수다. 삼촌 시온 너도 말달고 람수다. 야 이 제주도를 그냥 내버려시면 얼마나 좋고 간 게. 그럼. 지금 제2공항 갈등도 아직까지 남아 이 성은의 괴로운디 해저 터널까지 허자 허지 말자 이처럼 허용 제주도를 뒤숭숭하게 만들면야 아이고 정말 안 될 것 담수다게. 걔는 그 여기서 해저 터널은 안 하는 걸로 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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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다 말이다.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앞으로 그저 뭐 해저 터널을 뭐 이걸 뚫어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김명부를 먼저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말장시 이름을 다 뚫어야 된다. 그래. 옳소. 이렇게 선언한다 오늘. 옳소. 맹부삼촌 오늘 시원시원하네. 걔는 이번에 그 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그 이재명 후보 있을게에 그분이 그 관광객들한테 제주도 입도세를 한 만 원씩 걷도록 하게 놓는 건 이건 어떤 생각입니까? 아, 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사! 아니, 내가 무슨 그것까지 내가 뭐 한마디 해야 되나? 아이고야, 다른 건 잘만 고라지. 무사! 한마디 하지 않나? 막 졸아 점수가. 야, 이거 요즘. 그거 참 그 민감한 상황이니까 나가 아이고야 사람 대적에 맞아 잘못 누르면 큰일 나 그럼 옛날엔 걸르지 않아 그래 다 고란 게 많은 어떤 나이가 든생이요 나이 들어가면 그럼 눈치도 보고 해제라게 나도 왜 야,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말이야 이제 대선 후보 누구라도 제주도에 관련된 공약을 만약에 내걸었다 그렇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다 하면 우리 말장시들이 끝장 토론을 언제든 할 자신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신청하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언제든지 들어오셔 근데 밥방구리한테 연락 안 올 거야 걔나 만 원씩 입도세 걷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맹부 삼촌은 어떤 생각 힘수가 그거는 사실은 그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제주도 입도세를 환경 개선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또 제주도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 영 했는데 나는 반은 찬성이고 반은 반대라. 야 대답도 이제 머리 쓰면 대답 괜찮이? 아이고야. 어중구랑 허게. 삼촌 줄을 잘 탐수다. 일단 중간으로. 야, 이건 뭐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지 반만 찬성은 먹고. 어떤 뭐 반은 야당 쪽으로 지금 찬성을 지금 넘어가고 그건 아니고. 아 이게 만약에 다락탁 대불문 이게 또 찬성했다는 말을 나가 막 고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돼버렸다 그럼 나 그때 나가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다야 엄변술이요 완전 야 사실은 근데 말이요 이 제주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아 입도세를 내는 이걸 세금 형식으로 이걸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할 거다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나라 땅에 나가 들어가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영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명칭을 입도세라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나가 사실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가 역불로 그 저 제주 발전 연구원 옆이 간 살았죠. 맞아. 연구원이 아니라 걔 그 사람들 연구할 때 나도 옆에서 연구했어. 지금 연구해. 그 사람들 연구해요. 아니 나가 연구하고 싶은 거를. 난 그 책상에 불 쏴질 때부터 꺼질 때까지 난 똑같이 연구했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지금 연구해 사람. 거기 나가 그때 나온 게 이걸 입도세라고 하지 말고 환경 보 전 부담금이라고 하자. 야 그건 좋다. 나가 그 연구를 했다. 야 그건 좋다. 삼촌 입에서 나온 거고. 야 그건 좋다. 그건 좋다. 그 연구 잘하신 게. 야 겐디
진짜로. 진짜 환경부담금을 삼촌이. 환경? 근데 그거는 그럼 입도세요. 환경부담금이 아니고 환경보전부담금. 환경보전부담금. 네. 개민 그거 삼촌. 입도세하고 그거 다른 건 뭐라 그건. 다른 거지. 미식어가 달라. 난 원래도 이 이재명 후보하고 나하고 이 성격이 좀 달라. 아 그러면 이제 야당쪽으로?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좀 결이 다르다 이 말. 아, 결이. 그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그 입도세는 환경의 그 개선에 사용하고 일부는 제주도민의 기본소득으로 쓴다는 개념이지. 아 그럼 사람들이 또 결과냐게. 아 제주도 사는 게 무슨 그 벼슬이냐? 기지. 그렇지. 그냥 이 팻만 들으면 땐 또 머리나 그렇지. 근데 내가 주장하고 있는 제주 발전 연구원 옆에 살멍 연구원 환경 보전 부담금의 핵심은 이 비용의 전부를 제주도의 환경 개선에만 사용하겠다. 아이고 건강해지면 좋지게. 그래서 이건 제주도를 오는 관광객들의 어떤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거는 좋은 생각이다. 내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제주도 야 들어보나 마수다게. 지금 제주도에 쓰레기도 넘쳐나고 그냥 하수도 처리를 못 했신디. 이런 걸 계산하는데 전액을 쓴데는 뭐냐? 그냥 돈 안 될 이유가 어쭈게. 이거 정말 조수다 이거. 좋다. 근데 이출은 입도세나 환경보전부담금이니 받아불미 난 조드라지는 게 저 육지 사람들이 비싸된 전보다 제주도에게 안아불카부대. 난 그건 조드라져. 그건 절대 아니다. 뭐 금액에 따라 뭐 부담이 될 수도 있신디 그것 때문에 제주도 갈 사람이 뭐 딴 데 가거나 경험을 안 하고. 괜찮아. 제주도 올 때 그 다들 공항 이용료 내잖아요. 맞아. 아니, 처음에 우리 막 머리 해놨잖아. 이거 부담 때문에 이거 안 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맞다. 합리적으로 이걸 책정하고 아 이 돈이 제주도 환경 개선에 다 쓰인다 이거를 알면 다들 그냥 먼저 다 낼 거다 사람들. 맞아. 야, 그러면 그 환경 보전 부담금은 비행기 값이나 렌트카 값에 거치 녹여불렁 받을 것 꽝.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나가 사실은 또 그때 연구할 때 또 곧지 연구를 해놨죠. 이거 돈 받을 것만 연구행 될 일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떤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방법. 이제 환경 보전 부담금을 비행기 값이나 렌트 값에 녹여불지 말고 이 돈을 공항이나 부두에서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지. 믿기라. 야, 그 어떤? 야, 그건 사람들이 그 귀찮은 그걸 따로 왕 내전합니까? 개나 이 삼촌하게 잘못 연구했수다게. 헤이, 잘 들어보라게.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라게. 그 돈을 받으면서 제주도의 환경에 대해서 알리고 우리 그 관광객들이 오므로 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제대로 알리고 거기서 종량제 봉투도 나눠주고 여기에 다망은에 쓰레기 다망 버리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써나 반납하게. 저 다회용 컵 있잖아요. 일회용 말고. 얘기. 그런 걸 나눠주면 또 일회용품이 줄어들지 않니? 건조수다. 이거를 재미나게. 재미나게. 우리가 재미나게 알리고 교육받고 깍깍깍깍 웃으멍 즐겁게 여행하게 되고 환경을 또 보호하고 보존하게 만들지. 이게 핵심이다 이게. 건강해져. 너무 좋수다. 이번에 아이디어 제대로 먹혔수다. 시작을 웃으멍 시작하니까는 그냥 관광객들도 짓거지고 올게. 아이고 좋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그 공항이나 부두에 이 환경보전 부담금을 납부하고 하는 이 환경보전 센터를 만드는데 그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나처럼 이 재밌고 위트 있고 제주도를 알고 센터장 대전이. 아이고. 그럼 나 붙여줄 거야. 센터장. 그만 쉬어보라. 야, 붙여줄 거야. 천서진이 꽝. 야, 샷다 마우스. 나가 나 호나 그디가랑 자리에 아장 나가 월급 타먹질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 감으로 해서 그 뒤로 졸졸졸졸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형찬이가 나 따라와, 누나 따라와 하면 나 그 뒤서 너네 혼자리씩 착착착. 그러면 삼촌 나 퇴직금 50억 줍세. 아야야야야. 아, 어디서 말하라. 퇴직금 50억. 아니면 지분을 주든가. 너 그 50 숫자를 틀리게 얘기해야 돼. 나 너 요즘 그 50억이라는 게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49억. 아니 30억에 포르쉐. 30억에 포르쉐 딱 부정이면 하고. 야 삼촌 그럼 난 너네는 그 퇴직금을 넣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 개발 이익을 우리가 투자 범인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법인을 만들 테니까 너네 거기서 무시고 1호 2호 3호 0호 가지고 나중에 개발 이익을. 아이고 시끄럽게. 가게 야, 나가 이걸 그 저 연구원 옆에 살.
알먹나가 연구해가지고 오직 공정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네, 공정하게 나만 잘 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아, 명우삼촌 굉장히 위험한 작당 모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작당이 굉장히 위험해 아니라, 보이는데. 아니, 제가 볼 땐 굉장히 네. 머리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정말 이게 실현되었을 때 뭔가 큰 역사적인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저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애매한데. 저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저런 브레인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 뭐 마지막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까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그 환경 보전 부담금, 네. 환경 보전 기여금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사실 입도세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여행을 가는데 왜 돈을 왜 세금을 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주 환경을 위해서 그 취지에 100% 돈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소식을 좀 만나봐야 될 텐데 말이죠. 이 10월 하면 다 챙겨야 할 날들이 참 많은데 우리 제주에서는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의인 김만덕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달이 10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년 10월 셋째 주가 김만덕 주간이죠.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잇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2회에 걸쳐 전해드릴 계획인데요.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만나보시죠. 제주시 일도동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고마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긴 쌀인데요.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잇는 나눔 사업으로 김만덕 기념관에서 기부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김만덕 사랑의 나눔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에서도 나눔의 손길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쌀국수를 나누는 날. 제주시 내 각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수령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추석 명절에 그 관내의 그 저소득층 및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한부모 가족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후원 물품들 같은 경우를 많이 기탁해 주기 때문에 특히 뭐 추석 명절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연말 연시에 이러한 그 기탁 물품들이 저소득 가정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념관 로비 한켠에 가득 쌓인 쌀국수. 따뜻한 마음을 담아 김만덕 기념관에 기부한 기관은 물론 개인 기부자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것인데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코로나로 더욱 힘들어진 이웃들에게 이 쌀국수 한 상자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준비가 한창인 이곳은 요리 스튜디오. 김만덕 기념관의 유튜브 채널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궁금증을 자아내는 콘텐츠의 주인공은 바로 만덕주머니 209입니다. 김만덕 서거 209주년을 맞아 209개의 나눔 요리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김만덕의 고향, 제주의 음식을 직접 요리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톱밥 한 그릇, 사랑을 함께 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5회 김만덕 주간을 맞이하여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 만덕주머니 209 온라인 요리 클래스 진행을 맡은 미리 신청한 참여자들이 받은 209개의 나눔 요리 주머니 속에는 잘 말린 톱과 재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이제 뜻깊은 행사고요. 이런 행사에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제 재능을 이용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지금 기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인 김만덕 그 정신이라는 게 구효리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린 백성을 되살리는 그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톳도 역시 제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었던 해초이기도 하고 밥에다 넣어서 이렇게 양을 불리기 위해서 먹었던 식재료였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그 김만덕 정신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톳을 선정을 했습니다.
쌀 두 컵을 제가 불렸는데 불리니까 조금 늘었어요. 자, 그 다음에 톱밥이니까 톳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냥 쏟아 놓습니다. 뜨거운 물을 그냥 바로 붓습니다. 잘 불게 한번 슬슬슬슬 한번 저어주시고요. 파 송송 썰어 톱밥과 어울리는 톱장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동안 구수한 톱밥이 지어집니다. 유튜브 온라인 톱밥 요리 클래스를 보면서 이렇게 쉽게 요리하면 됩니다. 짜자자자자잔 짠! 밥이 잘 됐나 한번 볼까요? 몸에 좋은 톳이 듬뿍 들어간 톱밥에 구수한 톳장으로 만든 냉국까지 담아내면 제주 전통 음식 톱밥 한 상이 이렇게 완성! 김만덕의 나눔 정신이 담겼기에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의미가 더욱 크겠죠. 네, 원장님 네. 이렇게 오늘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순식간에 그냥 후딱 네, 그러게요. 네. 훌륭한 한 상이 됐네요. 네, 네. 그럼 드디어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드실만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만덕주머니 209로 맛있는 나눔 현장을 인증해 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만덕주머니 209 온라인 요리 클래스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나눔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한 걸음에도 나눔은 계속되는데요. 제5회 김만덕 나눔 주간의 또 하나 행사, 바로 제로포인트 트레일과 함께하는 기부 하이킹 더블앤 챌린지입니다. 더블앤 챌린지는 한라산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만덕의 나눔 정신이 한라산을 오르는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나 이번 제로포인트 트레일 더블앤 챌린지는 김만덕 기념관과 제로포인트 트레일, 원도심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 협업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을 책임지는 제주관광공사가 함께 참여해서 이 한라산을 오르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제주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발 0m 제주시 건입동 용진교에서 출발, 한라산 백록담을 거쳐 내려오는 31km 코스를 완주하면 김만덕 기념관에서 3만 1,000원을 기부. 새벽 4시에 출발해 무려 7시간을 걸었고 다시 한라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힘이 들지만 나눔을 위한 도전인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걸음을 이어갑니다. 제로포인트 트레일인 만큼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다회용 물병을 챙기고 트레킹 중 친환경 활동은 기본. 그야말로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트레일입니다. 그전에도 제로포인트 트레일을 몇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저도 제주도에 한번 좋은 일을 한번 자극게나마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상까지 한 2시간 반, 그 다음에 다시 제로포인트 끝인 도착지인 성판악까지 또 한 2시간 더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체력 안배 잘 해가지고 잘 마무리,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나눔 정신이 아니었다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10시간째 걷고 걷다 보니 어느새 한라산 정상에 가까워졌는데요. 수려한 한라산 삼각봉과 완강릉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각보다는 오늘 그래도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정상까지는 한 2km 남짓 정도 남았는데 이제 금방 갈 것 같습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 정상을 향해 옮기는 발걸음. 이 한 걸음에 이웃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 담겼습니다. 행복합니다. 날씨도 좋아서 오늘 백록담은 멋진 자태를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기록도 최고! 하지만 기록보다 안전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백록담 정상입니다. 해발 0m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발 1947m까지 결국 올라왔습니다. 이제 성판악으로 하산하려면 8km 남았는데요. 안전하게 하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덕 주간을 맞이해서 준비한 더블 앤 챌린지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10월 30일 마지막 날까지 참가하시는 참가자 모두 안전하게 완주하길 바라겠습니다. 냉장고에 헌책을 줄게 새 책을 다오. 이번엔 시원한 도서 나눔 현장입니다. 제5회 김만덕 주간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살림 제주에서 조합원들하고 같이 책 되살림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만덕 주간 행사에 따라서 책 나눔 행사를 같이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랑 같이 함께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돼가지고 저희 한살림 제주 조합원님들과 같이 참여해보려고 이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정된 장소로 헌책을 기증하면 새 책을 주는 시원한 도서 나눔. 아이와 함께 도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나눔의 즐거움을 느껴보면 좋겠죠. 평소에 제가 나눔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살림 다물매장에서 책 나눔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을 나누고 또 저희 아이가 더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서로 갖고 가는 그런 나눔의 기분을 아이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서 나눔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다시 열리는데요. 한살림 제주 담을 매장과 함께 김만덕 기념관에서도 마련돼 헌책 한 권을 기증하면 세 권의 새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로 시작된 또 하나의 행사는 사진작가 정상기 초대전. 한라산 붉은 겨우살이 나눔 그리고 공존입니다. 겨울 한라산의 혹한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붉은 겨우살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삶이 흉년의 전 재산을 내놓아 이웃을 살린 김만덕의 정신과 닮았기에 제5회 김만덕 주간에 열리는 전시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200여 년 전 나눔과 사랑으로 세상을 밝힌 의인 김만덕. 지금 우리는 그 숭고한 나눔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제5회 김만덕 주간을 맞아 마련된 다양한 나눔 행사에 함께하고 작은 실천으로 나누는 큰 사랑의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네요. 우리 의인 김만덕을 제주도에서는 이제 만덕 할망이라고 이렇게 또 친근하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만덕 할망이 가진 이런 따뜻한 마음, 또 나눔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 코로나 같은 것들도요, 이런 만덕 할망의 나눔의 정신이면 충분히 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이 기다리는 순서 중에 하나가 이 또 하이 보딩을 타는 또 보딩 아일랜드. 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김녕에서 계속 함께 하는데요. 네. 김녕을 이제 지난번엔 좀 바다 위주로 훑어보았다면 네네. 깊숙하게 마을로 들어가서 정말 김녕을 속속들이 한번 보드와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풍경과 더불어서 역시나 저의 일취월장한 그 롱보드 실력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에메랄드빛. 너무 예쁘죠. 네. 야, 하늘 봐요. 네. 정말 이 가을 하늘. 안녕하세요. 김녕에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김녕 어디에 와 있냐. 바로 김녕 금속공예 벽화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와! 와, 이름 정말 기네요. 그렇죠. 네. 왜 금속공예 벽화마을이냐. 그야말로 벽화마을, 그냥 일반 벽화마을은 많이 있잖아요. 전국 네, 여기저기에. 그쵸. 그런데 그렇게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 금속을 이용해서 공예를 통해서 벽화를 네, 예쁘게 봤는데, 구현해 놓은 거죠. 멋있는데. 그렇죠. 오, 되게 뭔가 포스 있어. 멋있어요. 네. 이렇게 벽화가 있단 말이죠. 네. 금속공예로. 네. 되게 이색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우선 어떤 기술들을 저한테 전수해 주실 건가요? 자, 여신처럼 앉아서 타기. 여신처럼 앉아서 네. 타기. 그리고 보드는 선 멋짐 후 실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 멋짐 후 실력. 자, 멋있게 출발하는 법. 멋있게 출발하는 법. 그럼 아까 전에 그 앉아서 여신처럼 타기를 성공을 하면 진정한 그 롱보드 여신의 등극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롱보드 여시옷까지 될 것 같아요. 아니, 여신이면 여신이지 여시옷은 너무 적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멀고도 험하네요, 롱보드 여신이 되는 길.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롱보드 여시옷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멋진 기술 한번 전수받으러 가볼까요? 고고! 네, 가시죠. 고고! 출발! 동작을 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주의해야 할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체중이 뒤로 넘으면 안 되고요. 시선은 딴 데 보시면 안 되고 발 놓을 공간만 꼭 보셔야 돼요. 발 놓을 공간만? 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앞을 확인하고 네. 장애물이 없는 걸 확인하고 네. 오른발, 왼발, 보드를 놓은과 동시에 보드 놓을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밟아주면 끝! 끝! 쉽죠? 아니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참 쉽죠? 일단 한번 해봐야 네. 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쉬운지 어려운지. 네.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보드 앞으로 밀어뒀고. 그쵸. 오른발 올라서 딛고 올라서 타시면 돼요. 바로 하실 것 같은데요? 느낌이. 바로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오른발. 왼발. 오. 뒷발만 올리면 완벽합니다. 뒷발만 이제 이렇게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아, 네. 카빙하듯이. 오른발, 왼발. 오, 빠른 퇴근. 빠른 퇴근. 대박. 와우. 하나, 둘, 셋. 오, 완벽합니다. 오. 알고 딴 사람이군요. 네, 네, 그렇죠. 아, 난 또 그 롱, 유명한 그 롱보드 여신님이 이야, 계세요. 저렇게 타는 건 얼마나 타야 되나. 롱보드 여신처럼 네? 앉아서 타는 건데. 이거 우리 재현 쌤이 한번 보여주시나요? 응. 네, 알겠습니다. 재현 쌤 너무 가만히 계시니까 일시키려고요. 아, 이래야 되나요? 이래야죠. 자, 저는 좀 다르게 출발할게요. 일단은 네? 저는 그냥 밀어놓고 오! 그냥 탈 거예요. 자, 오, 여기서 저것도 좀 멋있는데. 슥 앉을 거예요. 오. 네. 네. 굉장히 다소곳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쵸? 이 방금 앉는 동작 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될까요? 앉을 때 이렇게 앉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발을 이렇게 해서 발바닥이 다 보드에 붙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옆으로? 네. 굉장히 유연해야 되는 동작이네. 네, 저희는 아파요. 굉장히 힘겹게 일어났는데. 아파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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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왼손을 잡는 네. 건가요? 네, 왼손은 네. 데크를 살짝 잡아주셔도 네. 되고요. 여유가 되시면은 양손을 펴서 네. 하셔도 돼요. 일어날 때 되게 편하게 일어나시면 돼요. 이렇죠. 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네? 체중은 앞에 계속 있어야 돼요. 네. 뒷발이 움직인다고 해서 뒤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면 네. 이때 일어날 때 움찔하면서 뒤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중은 계속 앞에 준 상태에서 내려가고 그리고 체중 앞에다 계속 준 상태에서 올라오고. 좋아요. 여신처럼 앉아서 타기 출발. 여신 도전. 도전.
네, 좋아요. 체중 앞에 주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잠깐. 오. 오. 자.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성공이에요? 네, 이제 속도가 좀 나면. 네. 머리가 이렇게 뒤로 날리면서. 아, 머리 날려야 돼. 진정한 여신이 돼. 방금 안 날렸어요. 간다. 오, 좋아. 오, 네, 속도. 오. 괜찮죠? 네, 엄청 괜찮았어요. 아, 왜 이제 나타난 겁니까? 하늘과 이걸 딱 걸어놓으니까 이게 네. 아, CF 같은데요. 오, CF, CF. 마을 안에서. 네. 마을 길에서. 이렇게 좁은 길들은 차가 거의 다니지 않으니까 좀 더 쉽게 탈 수 네, 저희 오늘 김녕에서 열심히 보드도 타고 아까 벽화마을도 가고 오늘 저희 김녕에서 이제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와. 휴식 장소죠? 휴식 장소? 여기 이름하여? 청굴물. 청굴물. 어, 지난번에 저희 한림에서도 타고 나서 용천수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랑은 또 다른 매력이 용천수. 어, 훨씬 더 뭔가 물이 맑은 것 같아요. 네, 그쵸? 엄청 맑고 이 용천수라서 그런지 여기서 오는 냉기랑 이렇게 바람이 좀 불어주니까 엄청 시원하고. 맞아요. 쾌적하고 좋네요. 역시 보드의 매력은 어디든 가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아까 그 마을 굉장히 좁은 길도 막 탔고 이게 어디든 갈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뜻밖의 또 휴식 공간을 만나기도 하는 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오아시스 같아. 우리에게 한 줄기 빛. 차로 오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 좁은 마을 길들을 차로 오기는 이게 좀 헤맬 수도 있고 한데 보드 타고는 다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좋은 공간에서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 김녕을 이렇게 곳곳을 이렇게 진짜 낱낱이 파헤친 거는 진짜 처음인데 너무 매력적인 공간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진짜 자주 와야겠다. 또 보드 타기에 정말 좋은 곳임을 알게 돼가지고 자주 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방문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재방문 의사 정말 저도 100%고 저희 마무리 오늘 인사 어떻게 해볼까요? 아이디어 있어요? 신선한 아이디어? 이런 기습 질문에 약해, 우리 쌤들이. 아, 우리 이걸로 짠해요.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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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하루 되세요. 잘 봤습니다. 역시.
역시 또 아름다운 풍경도 좋았고요. 또 평소에 사실은 늘 가던 길인데 그렇죠. 이렇게 또 보딩을 하니까 또 다른 느낌? 진짜 다른 느낌이고 예. 이게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옆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이 진짜 다 보여요. 그 빠르게 슥슥 스치면서 보는 그 매력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을 올레길도 같이 맞아요. 가고 또 용천수 아까 청굴물 거기도 참 좋으네요. 그러니까요. 물이 바닷물이 들어오는지 안 보였다가 맞아요. 물이 빠지면 또 보이고 지난번에 한림에 이어서 용천수에서 이번에도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네. 이번 김영희수 용천수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물이 조금 더 깨끗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물놀이를 즐기시고 그렇습니다.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던데 네. 정말 김영희 또 이렇게 예쁜 또 보딩 스팟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전에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김영희를 찾으셔서 추억을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와랑와랑TV 오늘 시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10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가을 풍경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또 우리 세계유산축전도 있고 또 김만덕 주관도 축제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놓치지 마시고 이 가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